아이고, 아침부터 엄청 부지런하시네요. 와, 완전 네. 생채소. 색깔별로 건강식단이네요. 아주 다양하게. 네. 왠지 지금 저 코로나 깨질 것 같은데요. 아유, 빨리 일어나. 왜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아, 빨리 일어나. 빨리. 어머나. 빨리 나와. 아우, 남편분이 눈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냥 끌려 나오셨네. 아니, 먹어, 용기 아빠. 왜 안 먹어? 아, 응? 아, 저랑 같은 손시시해. 아유, 안쓰러워. 지가 뭐 쓸 수 없어? 뭐라고? 어머, 무서워. 아내분 한 마디에 꼼짝을 못 하세요. 아무래도 뭐 야채만 먹으면 맛이 없죠. 처음에는 뭐 거듭다 보지도 않았어요. 거듭다 보지도 않았는데. 그럼 얼굴이 써 있어. 그런데 뭐 안 먹으면 또 뭐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먹는데 또 먹다 보니까 그냥 먹을만 해요. 표정은 전혀 아니신데. 아니야, 자기 왜 하품하고 있어. 지금 우리 나가자 밖으로. 나 아침부터 웬일이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우리는 해 뜨면 나가야 돼. 아, 알았어 알았어. 좀 기다려. 빨리 옷 입고 와, 빨리. 가자. 아이고 참 너무 힘들어. 어깨가 안 펴졌어요. 이렇게 파란색 입은 게 더 젊어 보이는데. 아유. 갑시다. 아이고 가. 와, 탁구장이네요. 탁구장이네요. 야, 이 남편분이 평소에도 자주 끌려 나오시나 봐요. 야, 여서. 와, 야, 실력이 엄청 좋아졌네. 두 분 솜씨가 뭐 장난이 아닌데요? 아, 이거 자세만 봐도 뭐 하루 이틀 배우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대결 한번 할래? 그래, 한번 해봐. 만약에 지면은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다 버리고. 응? 내가 질 것 같아? 응, 내가 자기가 질 것 같아. 해봐. 해봐. 자, 간다. 눈빛이 바뀌셨어요 지금. 이거는 뭐 자존심 싸움이죠. 아유, 스매싱이 뭐 아유, 아주 스매싱이 가볍네요. 와. 아이고, 설거지 하겠구만. 오. 야, 청소 추가요. 아유, 아내분께서 계속 밀어붙이시고 계신데요. 아, 남편분 힘내십시오. 10대요. 하나만 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청소 다 하는 거야. 이번에는 아주 그냥 짤짤이 시켜 먹어야지. 와, 안 되겠다. 와, 안 돼. 야, 아이처럼 엄청 좋아하시네요. 아니, 남편도 잘하시는데 아내분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 당뇨 때문에 내가 처음에 권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와이프가 더 탁구 쪽으로 가자고 더 재촉을 해서 많이 이제 같이 댕기는 편이에요. 우리 집 내력이 아버지가 당뇨로 인해서 신장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9남매 중에 막내인데 언니 오빠들도 다 당뇨가 있고 언니들하고 이제 가족 모임이 있어서 언니 나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어머 얘 좀 봐 340 뭐 400 얼마 나오네 막 그래. 야. 그래서 너 당뇨 있어? 그래서 당뇨 있나 보다 그러고 말았어요. 왜냐면 내 몸은 생각을 안 했어요. 왜 당뇨가 있어 그러는지 피곤하고 짜증나고 막 손발도 저리고 그리고 막 나태해지고 일어나기 싫고 그리고 삶의 의욕이라는 게 없지 그냥 우울증 뭐 그런 거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합병증이 더 오기가 쉽대요. 그래서 40대 정도였는데 벌써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진짜 화들짝 놀랐어요. 우리 큰애가 와서 엄마가 식단 조절을 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자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내가 또 좀 더 열심히 혈당을 좀 낮춰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긴 했습니다. 예, 옆에서 뭐 보는데 뭐 상당히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거기까지 일일이 신경을 못 써준 게 좀 미안하죠. 당뇨 개선을 하려고
제 나름대로 식단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근력 키우면서 누가 이게 떡 같은 거만 사오고 뭐 그러면은 아유 이게 또 못 먹고 진짜 꼬집기라 돼야지 아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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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걸 안 먹어야지만이 당뇨가 개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생식도 조금씩 조금씩 해요 날 따라. 그래서 내가 나 따라 사면 자기 몸 많이 좋아져. 고혈압도 요새는 뭐 혈압을 계속 재고 있는데 거의 정상치에 가까워져가지고 몸이 좀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고맙죠. 이전에는 남편분이랑 생활 패턴이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 하루아침에 아내가 달라지면 남편 입장에서는 좀 어리둥절할 수도 있고 아까 보니까 조금 안쓰럽기까지 했거든요. 아내분의 뜻을 참 잘 따라주시네요. 그죠? 네, 처음에는 협조가 잘 안 돼서 힘들었는데 제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를 따라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콜레스테롤도 낮아졌죠. 고혈압도 낮아졌죠. 솔직히 아내 잘 만났죠. 네, 그렇죠. 예, 건강으로 따지면 그렇죠. 예, 예. 저는 두 분이 함께 탁구 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네. 네. 탁구 같은 경우에는 30분만 해도 우리 다른 고강도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켓을 이렇게 잡은 팔뿐만 아니라요, 기본 자세인 기마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다리와 몸통의 코어 근육까지 사용하게 되고요. 또 넘어오는 공을 치기 위해서 재빨리 이렇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하체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 근육은 넘치는 당을 저장해주는 곳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꾸준히 이렇게 운동해주시면 뭐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뇨 관리를 하면 할수록 어렵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의 부부는 외국 살면서 기름지고 자극적인 것들을 주로 먹었는데요. 요즘은 혈당을 덜 올리고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식단 위주로 먹고 있어요. 거기에 글루타치온도 따로 챙겨 먹고 있는데 혈당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피로감까지 줄어드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글루타치온이 당뇨랑은 무슨 상관이 있죠? 네, 글루타치온은요 세 가지 아미노산인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글루타치온은 주로 우리 몸의 간에서 생성되고요. 체내 다양한 조직과 기관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천연 항산화 물질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당뇨 발생과 진행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인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가 있는 경우 글루타치온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글루타치온이 당뇨에 미친 영향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뇨가 있는 사람이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 혈장에 있는 글루타치온 농도가 더 낮은 것은 이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가 있고요. 더불어 글루타치온이 당뇨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사람마다 수치가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체내 글루타치온의 양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인슐린의 분비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글루타치온 역시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이후부터 점점 줄어들다가 60대부터는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심지어 80대가 되면요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체내 글루타치온이 감소하면 당뇨를 비롯한 혈관 질환은 물론이고요 폐와 신장 기능의 저하, 면역 체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 부족한 글루타치온을 외부에서 보충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친화적인 성격을 가진 이 리포솜 글루타치온은 세포의 투과율을 높여서요 흡수에 용이한 건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2주간 이 리포솜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중 글루타치온 농도가 최대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네,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이 세포막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모형을 준비해봤습니다. 흰 공을 일반 글루타치온, 노란 공을 리포존 글루타치온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림 속 세포막에 어떻게 흡수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일반적인 글루타치온이 세포막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건 붙었네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이렇게 성질이 다른 인지질이 튕겨내서 세포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리포존 글루타치온은 어떨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바로 보네요. 바로 이렇게 세포막 안까지 잘 흡수되는 모습이죠. 이처럼 리포존 글루타치온은 리포존 공법을 활용해서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리포존 글루타치온의 이중 인지질 구조가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의 유효 성분이 소화기관에서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리포존 공법이 널리 사용되는 곳이 바로 의약산업인데요. 연간 약 2,000편 이상의 논문이 출판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항암제에도 리포존 공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삼시세끼 면만 먹으래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면 요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나중에 당뇨가 올까 봐 걱정을 하는데 이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도움이 될까요? 네, 이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어떻게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빨간 호스를 혈관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안에 철가루를 혈관에 떠도는 당, 자석을 이 리포존 글루타치온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관 속을 살펴보면요. 이 세포가 활용하지 못하고 남은 혈당들이 이 끈적해진 혈액 속에 쌓여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당들이 혈관을 통해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합병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혈관 속의 당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줘서요. 이 혈액순환은 물론이고요.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또한 앞서서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의 주 원인이라고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에 따르면요. 글루타치온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비만도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비만이나 이런 질환에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글루타치온 수치가 높은 분들의 체중 및 체지방률 감소가 빨랐다고 합니다. 질문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당뇨 전 단계라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당뇨 전 단계에도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도움이 될까요? 당뇨는 한 번 생기고 나면 완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동물 실험 결과에 따르면 글루타치온을 시기적절하게 피하 주사할 경우 당뇨 전 단계 예방 및 당뇨의 원인이 되는 베타세포의 부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55세 이상의 당뇨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6개월간 글루타치온을 500mg 정부 섭취하게 한 결과 혈중 글루타치온을 증가시켰고요. 이 당화 혈색소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